아, 예,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하루가 아주, 너무 이제, 아주 숨가쁘게, 이렇게 좀 달려왔네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준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7시 이제 30분, 이렇게 되고 했는데, 조금 늦네요, 여러분들. 비비크림이라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어디, 뭐, 언제 뭐, 비비 바르고, 뭐, 어디,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늘 방송들, 좀 기대들 많이 하시고, 이제 했을 텐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제 뭐, 이제, 우리, 치범이, 이제, 양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갖고, 다 이제, 하니까 오늘 이제 만큼은, 우리 매니저 여러분들, 좀 이제 방송 관리 좀 어떻게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야, 이 새끼들 이거 아주 맨날 보이지도 않던 매니저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쫙 잔뜩 있네. 너무 많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얘들 평상시에들 이제 이렇게 좀 뭐 많이들 이제 오고 그래야지. 거기 이런 날이라고 이제 너네 인마 그러면 안 돼. 이따가 이제 좀 아이템 좀 준비를 좀 해놓고, 아이템 좀 준비해놓고. 이따가 또 좀 하고 하면은 좀 잘 좀 해라, 얘들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이제, 우리들 이제 기다리셨죠? 오늘, 이제, 7시, 원래, 우리 또, 우리 폐봉유신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제가 알기보다도, 훨씬 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이제, 그녀인데, 우리 또, 최범이 양이, 여러분들, 제 방송에, 믿기 어려우실 테지만, 저번 주, 이제, 초특급 미녀 게스트 1탄, 우리 모델, 이제, 김민영,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제 2탄으로, 김민영보다도, 이제, 비교를,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상의, 여러분들, 최범이 양을, 이제, 오늘, 제 방송에, 이제, 좀 초대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늦고 우리 봄이 양이 뭐 어떻게 그렇게 늦고 어떻게 뭐 그럴 분이신가요? 다 이제 미리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범이 양 이제 좀 들어오시고 이제 들어오면은 좀 열렬하게 여러분들 이제 좀 환영들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최범이 양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봄이 양, 자, 입장하시죠. 예, 들어오세요. 원래 딱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얘들아. 근데 애들이 이제 좀 살짝 이제 좀, 낚시 한번 했고, 오늘 뭐 원래 또, 아니요. 정확하게 한 7시에 이제 우리 여기 도착해갖고, 그냥 오늘 방송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할 것인가. 이제 좀 잠깐 이제 좀 둘이 상의하고 해서, 지금 7시 반. 뭐가 지나간 듯해. 시작하자마자, 우리 민영님이 윤미. 감사합니다. 얘가 원래 이 여자 세 명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 진짜? 근데 이름 봄이가 이제 딱 가운데 있잖아. 아, 2등으로 좋대. 아니, 1번 타고. 가운데가 원래 센터야. 아, 진짜? 아, 우리 또, 민보윤님. 야, 이왕이면은 민보윤아, 좀, 한 가지로 좀 통일해서 가. 그게 뭐냐? 왜 여자 이름 세 명을 쫙 이제 붙이고 이제 이래서. 네, 그렇게 감사해요. 아무튼 우리 또, 우리 이렇게 봄이, 아무튼 우리 좀 친하고 이제 그런 사이기 때문에 말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제 그래도 되지? 네. 우리 봄이, 이렇게 또, 왔는데, 이렇게 또 우리 매니저인 민보윤이가 이제 이렇게 또 화려하게 또 환영을 또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요, 우리 최봄이, 여기 봄이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막 너 처음 만나고 해서, 네. 아, 뭐 이런 뭐 최봄이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애들이 오히려 더 막 이제 잘하더라고. 아~ 뭐 태국 여신이다 뭐다 하면서 어 뭐 어떻게 형님이 뭐 어떻게 그 어 보미를 갖다 어떻게 게스트로 뭐 오게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거의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뭐 내가 홍보도 하고 이제 뭐 하고 했지만 애들 거의 믿지를 않았어. 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어 이렇게 좀 약속 이제 한다면 이제 이렇게 또 어 하는 부분이고요. 자, 중계방에서 여러분들, 뭐, 개인 이제 닉네임으로 이제 이렇게, 어, 낚시 같은 거, 야, 어, 어, 참, 뭐, 좀 보기 부끄럽네요. 원래 아프리카 방송이 좀 약간 이래. 어? 너무 빨라서 못 읽어서 괜찮아요? 아, 빨라서? 어, 원래 이렇게까지 이게 빠르고 원래 이러진 않는데. 아, 진짜? 아니, 왜 여러분들 왜 자꾸 도망가래? 어. 아니, 근데 너도 솔직히 막 이제 오빠 방송 나온다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뭐 하니까 뭐 좀 걱정하고 그러진 않지? 전혀 걱정. 그럼 뭐 누가 뭐 주위에서 뭐 뭐라고 한번 하는 말은 없어? 별로 없어. 근데 민영 언니가 잘 하고라고. 그래? 아 맞아. 내가 민영이한테 이제 야 너가 이제 그래도 좀 처음 이제 게스트 이제 그래도 경험 있고 하니까 우리 좀 봄이 나올 때 네가 좀 조언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뭐 뭐라고 뭐 조언해 준 거 없어? 그냥 뭐 재밌었다고 게임했다고 민영 언니는. 게임은 하지 말았어야 됐고. 아, 이거. 아, 진짜? 아유, 그때 오죽했으면은 그 초유의 방송사고가 날 뻔해갖고, 오죽했으면 나도 깜짝 놀라갖고, 이거 시청자 반응 보니까, 아우, 아플 싹, 큰일 난 거야. 그래갖고, 방송 끈 다음에 이제 좀, 어, 마음 좀 가라앉고, 아, 게임을 너무 못하더라고. 아, 언니가? 어, 좀 할 줄 안다 그랬거든. 그래갖고 이제 조금 아유 나도 막 열이 받더라고 그때는. 아 못해 지금 열이 받았던가? 그치 뭐 아예 뭐 할 줄도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아유 오늘 게임하자고 하면 안 되겠네. 아유 뭐 게임 할 줄 아는 거 있어? 저요? 저는 그냥 서든 이런 거만. 아 서든 총싸움 잘하는구나. 어 아니 진짜 뭐 서든 이제 뭔가 캐릭터 이제 좀 뭔가 닮은 거 같긴 하네. 아, 어, 뭐 여러분들 뭐 통수라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한번 지나 어, 한번 지나간 사람은 어, 지나간 사람이고요. 어머 세상에. 우리 원래 인생 그렇잖아. 어 인생 원래 뭐 지나고 뭐 민영이랑 뭐 또 볼 일이 있겠어? 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 항상 이제 좀 어, 주기적으로 이제 좀 어, 자주 보기로 했어요. 근데 너도 이제 정말 이제 민영이 처음 왔을 때 이제 네. 했던 이제 좀 질문이지만. 민영이 걔도 이제 막 게스트 나오고 뭐 하고 이제 막 아, 오빠 막 정말 막 너무 좋아요 막 하면서 막 너무 좀 아 엄마 오빠랑 친하게 지내요 막 뭐 막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먼저 한번 손톱을 하는 적이 한 번이 없더라고. 아니 민영이가 아 나 깜짝 놀랐네 난 사람이고 어. 아. 근데 너는 더해.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민영이는 그래도 어떤 답장이라도 어느 정도 좀 바쁘고 뭐하고 하지만 막 좀 하고 너는 내가 막 그때 오늘 말고 한 저번 주인가 그 마지막으로 카톡 이제 딱 보낸 게 있었는데 그 일자가 내가 딱 일자가 딱 두 개 있었어. 아직까지 안 지워져 있더라.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 진짜로 다른 여자랑 착각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와 참 그게 세상 살다 보면 좀 어, 이런 애들도 있구나. 아니 근데 이게 손톱이 이게 원래 좀 어,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아, 잘 아시잖아요. 그렇구나. 오빠 저도 뭐 풍부할 게 있어요. 뭐? 기타를 보세요. 뭐? 나를 왜 풍부해? 어? 유심. 어? 유심. 유인심? 뭐? 유심 읽고 씹었다고 오빠가. 내가 읽고 싶었다고? 읽어봐. 아. 근데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 막 그동안 막 아, 유인 씨. 아, 네가 맞을 거야. 아이 그 아, 이거 옛날이잖아. 어, 옛날이잖아. 무슨 아, 나도 20이라고 나 또 옛날이라고. 어. 아이 그때는 막 그 이후에 막 또 막 또 막 좀 술자리 좀 더 해지고 이제 뭐 해지고 이제 좀 피곤하셨구나. 좀 이래서 어 아무튼 뭐 어, 우리 선통님도 어, 많은 분들이 좀 팬가입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어 봄이 그래도 우리 시청자 이제 모르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고 네. 예전에 이제 뭐 한 최근 TV에도 뭐 한 2년 전인가 뭐 게스트로 일단 좀 나오고 해서 아프리카 방송 이제 좀 경험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 그래서 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네. 어, 좀 자기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어, 23살 최봉희입니다. 몸 잘 부탁드려요. 오늘 그 아무튼 뭐 마음의 준비는 된다냐고 왔지? 저 청수만 먹고 걸어서 심장 너무 뛰어가지고 진짜. 아니 지금도 좀 떼요? 네 지금 어, 지금 좀. 그래 뭐 오빠가 좀 진찰 한번 해줘야겠네. 어 그 사람 청진기가 있어.
오빠 아니 진짜로 의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어 진짜로 이거. 이거 뭐예요? 어 장난 아니야 이거. 어, 진짜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이게 뭐야? 어 아닙니다 여러분. 어? 도망가야겠네. 아니야. 아니 진짜로 어디 아프면 말해. 내가 좀 어, 내가 또 진찰해줄 수는 어, 있어. 청진기가 놀라가지고 아니 청진기가 보면서 놀래가지고 지금. 아니 청진기 이게 너 모를 텐데 네. 진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해. 한 번만 딱 이렇게 해볼래? 귀에다가 딱 해봐. 그렇게 되고. 아, 어, 시끄럽다. 아, 그치 시끄럽지. 딱 이제 봐봐. 들리지. 심장 소리 들려. 그치 심장 소리 들리고 여기 이제 배에다 이렇게 들면은. 배에서도 심장이 뛰는. 그치 근데 소리가 막 좀 틀리지. 어, 아니, 약간. 아니야. 아무튼 이게. 저도 한 번만 저 한 번만. 어. 이게 그러니까 딱 미세하게 어디 아프고 하면은 딱 이제 그 틀려 이게 딱 감지가 돼. 소리가 좀 이상해. 어, 어떤 거든. 나 심장 소리가 되게 빠르다. 그래? 지금 긴장해서 그래요. 그냥 이제 좀 마음 좀 편하게 해. 릴렉스하게. 어 괜찮아. 오빠 방송 원래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애들 다 막 매너 있고 뭐 하고 이제 그러기로 소문났더라고요. 매너 소문나, 있다고 정말로 애들이 근데 좀 약간 어설프고 좀 약간 이상한 애들 오면은 이제 좀 욕들을 많이 하는데 아 진짜? 어,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아 우리 민영 동의 육류 또 333 이게 333이 이제 키스 이렇게 쪽이라고 어 그래 어 아 대박이다 근데 진짜 오늘 어떻게 얘들아 어, 민보이 하나밖에 없는 건다 매니저 뭐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팔도도 있고 팀워도 있고 얘들아 다른 날 안 써도 돼 어? 어 오늘 같은 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좀 형 좀 어떻게 좀 면접 좀 채워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헐 337 아 니 또 자꾸 또 이제 막 긴장되고 이제 이런다니까 337은 어떤 곳이지? 어, 337 또 충신에게 힘내라니 우리 또 봄이 힘내라고 어, 힘내서 열심히 방송하라고 하, 우리 또 찡고 또 이쁜이 내가 이쁜이 아 이쁜이야 이파리가? 어, 뭐 신기하다 이거 되게 이렇게 다 후선 개수마다 이런 게 있지 딱 이쁜 표정 한 번만 보죠 어 근데 7번이 뭐야? 아 이런 애들은 얘들아 안 돼 아 잠깐 괜찮은데? 근데 치범이가 나도 뭐 애들 막 치범이 거리길래 저 많이 들어가서 괜찮은데 아 그런 거 괜찮아? 네 어, 아우 그럼 내가 이제 좀 많이 성급했고 많이 그렇게 할까봐 우리 또 게스트 여성 게스트 방송 우리 원래 좀 자주 하는 방송도 아니고 네 내 방송이 원래 그냥 여성 게스트 오고 그래도 그냥 밖에서 이렇게 좀 막 만나서 그냥 술 마시면서 먹고, 막 먹으면서 뭐 그냥 막 이제 술 먹다 보면 이제 그래도 좀 나름 이제 조금 이제 좀 풀려갖고 이제 좀 재밌게 놀고 이제 좀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민영이 처음으로 하고 근데 그때 나도 이제 좀 그때는 네. 이제 진짜 그런 우리 집에 와서 게스트 방송은 진짜 사상 처음이라 아~ 어, 나도 막 되게 막 긴장했죠. 어, 긴장되고 좀 이제 최근 방송이랑은 틀리게 걔는 이제 게스트 전문 방송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막 이제 좀 준비가 잘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때 한번 해봤는데도 아 진짜 엄청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자신감을 이제 해서 요즘 나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한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해서 이렇게 좀 가야겠다 좀 해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활용 정점을 찍고자 이제 봄이 너한테 이제 해서 좀 내가 부탁을 했지. 아 근데 여러분들 뭐 딱 이제 내가 이제 좀 게스트 이제 섭외하려고 이제 딱 해서 통화 한번 하니까 아우 기다렸다는 듯이 아 맞아 민영 언니만 어떻게 좀 불러주고 해서 정말 너무 서운했다 어? 어 그런 정도로 마치 기다리고 있더라고 진짜로. 아니 근데 민영이 저번에 나온 방송 봤어? 네 어. 게임하고 근데 다 생방으로는 못 봤어요. 그랬어? 그래서 뭐 어땠던 거 같았어? 민영이랑 했던 방송은? 오빠 약간 사심 채우기 방송. 어? 사심? 아니 사심이라니 장난이야 장난. 어, 얼마나 내가 이제 몰라 근데 이게 민영이도 이제 그때 고기 먹고 뭐하고 하면서 자동차 백미러도 안 잡고 그냥 막 잽싸게 아~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 백미러도 안 잡고? 어 그래 백미러도 이제 접었는데 안 피고 야~ 어 그래서 좀 많이 좀 불쾌했어. 얼마나 저렇게 좀 빨리 가고 싶고 이제 그랬으면은 좀 이제 그랬나. 언니가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치 맞아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걔가 이제 좀 한 30-40분 정도 이제 멀리서 와서 늦어갖고 어 좀 나름 이제 또 책임감이 있는지 이제 좀 더 이제 늦게 이제 이런 거 봤지. 내가 통금 있는 여자여서 아니 근데 삐졌어. 이게 진짜야?
아니 나이 20대 살고 맨날 통금이니 뭐니 뭐 하면서 괜히 막 방송용 방송에서만 좀 약간 요조숙녀인 것처럼 그러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진짜. 아니 그거에 비하면 우리 좀 보미는 이제 좀 털털하고 여러분들 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뭐 그렇게 큰 제약도 없고 그잖아. 어? 말릴 뻔했네. 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니까, 좀 뭐 좀 뭐 이제 그런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아 인생 뭐 여러분 나이 내 진짜 솔직히 마음에 있는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꼭 저렇게 꼭 급하게 꼭 가야 되나 좀 싶고. 근데 언니가 저랑 놀 때도 11시 반이면 출발을 해요. 그래? 집으로. 꼭 네. 나니까 그런 건 아니지? 네, 저랑 놀 때도 그래요. 저랑. 아 다행이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일찍 들어가고. 그래 너도? 응. 네, 그리고 뭐 또 그 뭐 그래도 민영이랑도 이제 아까 이제 좀 통화를 했는데 뭐 좀 부탁을 하라 하던데 너한테 뭐 부탁 안 했어? 부탁이 어떤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 방송에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상관은 없는 일인데 뭐 요즘 이제 한간에 이제 그 최군이랑 아 그치 어? 민영이랑 저한테도 뭐, 부탁했어요 맞아 아 너한테도 부탁했어? 사귄다 아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어 만난다 이제 뭐 그런 뭐 소문이 있다 그러더라고 얘들아 근데 나도 이제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서 나는 뭐 만나면 난 축하해 주려고 뭐 형님 뭐 잘하는 동생이고 뭐 뭐하고 하면 좋잖아. 아니 근데 좀 솔직히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민영이한테 사심이 있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이제 친오빠 같은 마음에서 아 진짜? 하필 왜 최군인가 정말? 정말로 친오빠? 친오빠 같은 이제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우 상당히 불쾌하다고 나 못잖아 아유 그게 무슨 아유 저도 막 그 말 듣고 아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이 여러분들 잠깐 이제 조금 이제 좀 이제 과장 우리 팔도가 또 여기서 1111 항상 널 생각하고 있어 얘가 딱 이래 이제 너라 너 이제 이름을 이제 딱 이제 듣고 뭐 폐북여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검색을 해봤나봐 아 정말요? 너무 좋아갖고 막 진짜 맨날 막 네 생각밖에 안 한대 진짜? 항상 널 생각하고 있어 1111 1111 이게 아무튼 뭐 자리가 막 네 자릿수 되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좀 그런 거 알지? 어? 저도 저런 거 잘 봐요 444 막 1111 뭐 이런 거 엄청 멋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무슨 자꾸 아예 그런 거 하세요. 진짜 저번에도 막 애들 막 이제 막 해서 그 막 민영이 왔을 때도 막 그 막 지코통에 하라고 막 자꾸 하고 막 민영이가 막 오빠 저 보고 싶어요 막 하고 막 했는데 아우 진짜 이제 그런 건 아니더라고. 아, 너무 추했어 내가 봤을 때도. 지코통이 이거야 막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저번 내가 했던 거야. 그치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좀 그렇더라고 너 만약에 너 그 영상 못 봤으면 한번 살짝 보여줄까? 어떤 영상이야? 그 민영이 왔을 때 이제 그거 아니 이런 건 뭐 따라봐 왜요? 보여주세요 살짝 한번 보여줄까? 직접 출시죠. 이렇게 해서 막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너 온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했지. 포스터도 밤새 만드셨다고. 내가 그래도 이 생각해갖고 그래도 딱 이제 민영이 이제 딱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나도 한번 보니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좀 해서 그래서 걷다가 내일은 또 되게 또 중요해. 너 롤 알지? 네. 롤 챔스해갖고 얘 약간 이제 좀 꼴뚜기가 생긴 애 있지? 솔직히 얘 딱 봐봐. 꼴뚜기네. 얘 봐봐. 나랑 얘랑 솔직히 야 얘 솔직히 말해봐. 여자 개인적인 이제 딱 여자 입장에서 딱 둘이 봤을 때 그래도 좀 누가 네가 진짜로 둘 중에 이제 누구 한 명 사귀어야 된다. 진짜 라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딱 진짜 딱 누구를 딱 선택하겠어? 제가 봤을 때 근데 오빠 사진이 왜 저러고 있어? 그래? 뭐야 방역 있잖아. 왜 그러는데? 당연히 못 빠져. 아 진짜로? 당연히 그렇죠. 말하고 해결해.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내일 이제 또 이렇게 또 그래서 큰 행사가 이번 주에 너무 많아갖고 또 막 민영이도 이제 이렇게 쇼핑몰도 이제 이렇게 좀 예쁘지? 너무 예쁘겠다. 이런 것도 다 내가 다 만든 거야. 진짜? 저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아유 그럼 이런 거야 뭐. 근데 이거 뭐 포스터 이거 어땠어? 딱 봤을 때 괜찮았어? 제가 이걸 저장을 했는데 핸드폰 용량이 꽉 차가지고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이제 유튜브도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늦다가 이제 했는데 아 이런 거는 정말 좋은데 민영이랑 했던 게 달달한 쇼? 우와 그때 뭐 플레이가 딱 올려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섹스하긴 이런 거 아니 저런 거는 옛날에 아우 이거 봐 아 이건 진짜 너무 민망해갖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이제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게스트들 앞에서. 아 귀엽다, 근데 좀. 근데 좀 중독성이 있지. 네, 노래도 그렇고 춤이 귀엽네요.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게 제일 재밌는데. 비행기가? 토끼도. 아니 근데 우리 봄이도 원래 좀 춤 좀 잘 추잖아. 응? 그지? 저 저번에 풋볼데이 때. 아니요 뭐 내 방송 이제 애들 이제 뭐 이제 보면 막 뭐 강남에 청담동이나 이제 클럽 다니는 애들 많은데 클럽에서 많이 봤다 그러던데 아 저를요? 아이 큰일 났네 걸렸네 이거 애들 가만 이제 그러더라고 걸렸네 그래요 아직 봄이 턴이기야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아직은 좀 이제 실례고요 이제 조금 아직도 이제 조금 긴장감이 이제 가시지 않았는데 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분위기 좀 화기애애해지고 이제 고래지면은 이제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나도 이제 좀 되게 궁금한 게 그 원래 태국 여신이라고 해서 이제 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제일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한번 태국 같은 거 뭐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이것도 이제 다 링크를 달아놨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어쩌다가 막 이렇게 태국 여신으로 해갖고 막 네가 이렇게 막 좀 많이 이제 유명세를 이제 타게 된 거야? 저요? 저 원래 SNS 하는 걸 좋아해요. SNS? 그래서 사진도 막 사진 찍는 것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주 찍었어가지고 사진 찍고 올리고 사진 찍고 올리고 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그러게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올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저절로 봐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화제가 돼갖고 그렇게 된 거네 이것도 또 이렇게 올려놨네 네 방금 이따 7-8시에 아프리카 TV 치코 오빠 방송 나가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나랑 놀 사람 놀러와요 굳이 어플 깔고 가입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래? 어플 아프리카 요즘 뭐 거의 다 깔고 있지 사람들 데빌리언 촬영할 때 찍은 거다. 데빌리언은 뭐야? 뭐 게임이야? 네, 게임이에요. 요 근래 이제 또 찍었어? 응. 악마 컨셉은. 요 이건 뭐 수영장은 이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좀 갔다 온 거고. 이게 제가 2년, 3년 전? 20살? 네, 그 정도 2, 3년 전? 이때는 좀 풋풋하네. 지금 이제 이렇게. 우와! 아니 벌써 아니 좀 봤을 때 좀 피부가 좀 많이 틀리고 많이 아예 감사합니다. 요즘 막 피부 관리도 많이 하나 봐. 그래서 피부가 틀렸나 봐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이거 뭐 스킨스쿠버 이게 이제 참 많이 이제 취미로 네. 많이 뭐 그리고 자격증이 뭐 몇 개나 된다고? 근데 뭐 그냥 뭐 진짜 그 시험만 치면 누구나 다 따고 약간 아니에요. 그런 식 아니야? 처음에 그 오픈워터는 이제 딱 시험만 치면 다 딸 수 있어요. 그래? 근데
그 막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막 바다 수영도 해야 되고 제가 한 번에 그니까 거의 막 100km 넘는 걸 막 들었어요. 물 속에서? 물 속에서부터 물 밖에까지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 배우거든요. 레스큐라고. 100km를? 진짜 됐어. 사람 이제 빠져 있는 사람 구하고 장비 상대방 거 내 거 하고 같이 들다 보니까. 그래? 진짜 힘들었죠. 100km를 어떻게 들어? 네가 어버? 물에서 이제 수영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쳐 업어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지. 그래도 들 수 있어? 그리고 오빠랑 85kg밖에 안 되는데. 응? 아 진짜요? 오빠 아니 진짜 뭐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막 응급 조치를 좀 해주가는 건가 좀 궁금하긴 하네. 레스큐 다른 게 인공호흡이 있죠. 어? 아 인공호흡. 아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그런데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믿기가 저는 믿기지가 않네요. 뭐 어떻게 요 이제 연약한 몸으로 100kg짜리 몸을 어떻게 업고 그래서 뭐 인명 구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좀 믿기진 않고요. 이번에는 뭐 어디 뭐 뮤직비디오도 출연했어? 아 이게 그 슈퍼주니어 신동 오빠 아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신동이랑? 네 이제 이제 그 이거 영상을 배우셨어요. 또 하시는 거 많잖아요. PC방 뭐 음식점 아 신동이? 응. 그래서 이것도 배웠더라고요. 이렇게 찍는 것도 카메라도 그 나왔어. 아 너도 나왔어? 저기 춤췄는데 완전 그래? 한 번만 보자. 춤췄는데 완전 동남아 동남아 몇 분에 있는데? 춤추는 거야? 좀 반 정도 한번 누르고요. 정도? 이거 너야? 네 저요. 오 좋네. 화질이 좀 안 좋다. 네, 폐수. 저 태연이야? 아니에요. 친구랑?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볼 거 없지? 남자는 보이도록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아, 난 춘천인데 완전. 여기 어딘데? 홍대야? 춘천. 아, 예쁘네. 나만 멈춰있어. 조금 어색하네. 미치겠다 진짜. 그러게. 좀 약간 좀 웨이브 좀 붙고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러지. 아 웨이브야? 웨이브라. 웨이브다. 끝난 거야? 그렇게 아니 진짜 뭐 춤 못 추고 한다더니만 진짠가 보네. 뒤로 어떻게 가? 그래서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는 오래 찍은 거야? 아 이건 며칠 전에 놀러 갔을 때. 그래? 그때 네가 먼저 그랬잖아. 오빠한테 막 뭐 어디 뭐 해서 뭐 수영장에서 어떻게 같이 뭐 근데 수영장은 좀 막 같이 놀러 가자고. 근데 그 저기 있잖아요 저거. 그치. 스페셜 데이트 건. 저게 워터파크랑 레스토랑이랑 영화 관람 건인가?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 언제 한번 사용하긴 해야 되잖아. 내가 오늘 사용하자고 했고 아니 수영장은 안 돼. 그래 수영장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조금. 요런 이제 좀 이제 소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랑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가까워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친목을 다진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하면 이제 그것도 괜찮잖아. 아 진짜? 응? 그치?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리만 연락해서 딱 나중에 이제 사전 이제 약속 잡고 미리만 알려주면 하면... 제가 뱃살 관리를 좀 그치? 아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오늘 뭐 하자는데 뭐 요즘은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좀 살이 좀 이제 많이 찐 거지. 네 조금 한 2kg 정도? 2kg 정도? 괜찮았어요. 이런 거 막 푸샵으로 막 보정하고 그런 건 절대 없어? 네? 살짝 그렇지? 애들 막 확 막 사진으로 막 장난을 많이 줘갖고 여자들은 안 들려요?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좀 했나 보네요. 그래서 막 친구가 지금 팔로우가 93,000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친구는 한 3-4천명 정도 되고 팔로우가 막 이제 네 이제 팬이란 이제 그런 소리지. 네 받아보기 하시는 분들. 93,000명이면 뭐 많은 거야? 93,000명이요?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네 내가 봤을 때. 뭐 9,000명으로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아니 93,000 뭐 아니 뭐 오빠도 뭐 오빠 뭐 오빠 팬클럽은 네. 애청자가 263,000명인데 93,000명인데 여러분들? 23,000명 이리 오세요 제 거. 아니 근데 93,000 갔다가 뭐 폐목 여신 소리 듣고 싶은 약간 그런 부분이야? 오빠를 막 아프리카 남신네 오빠가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냥 웃으겠어요. 아 근데 원래 이게
어, 페북이 이렇게 93,000명 정도 되면 이제 엄청 많은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1,000명이어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 아니 뭐 너 막 이제 팬카페나 이제 뭐나 이제 그런 거는 따로 없어? 어, 하긴 거기가 뭐 무슨 뭐 팬카페까지 아직 만들지. 저 집에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어, 다행이다. 애들이 너무 이제 그때 민영이 이제 하면서 막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뛰어준다고. 아, 형님.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형님 스타일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애들 거 맞춰주려고 너무 애쓴 거 보니까 좀 너무 좀 어, 안 좋다. 아, 그래갖고 어, 좀 이제 하다 보면 편한 게 좋잖아. 그치? 어, 나도 원래 막 아, 막 돌려서 말하고 막 이렇게 막 마음에도 없는 말 하고 하려니까 아, 그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막 아, 가슴이 진짜? 막 그냥 탁 막히고 막 이런 게. 진짜? 그런 거 편하게요. 저도 편하게 할게요. 그치 않았지? 어, 편하게. 우리 뭐. 욕만 좀. 아니, 그럼. 욕을 나한테 어떻게 해. 잘하시던데 되게. 아니, 방송에서 어, 오빠 막 방송도 막 그 뒤로 어떻게 좀 본 적도 있고 좀 자, 그래? 자주 찾아봤죠. 자주 어떤 방송 주로 많이 봤는데? 그냥 여러 가지 봤어요. 최근 오빠 것도 보고. 거봐, 너 안 봤잖아. 봤어요. 안 봤으니까. 저 저번에 오빠 이렇게. 오빠 욕하고 어? 술 먹방한 거 봤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 그때 그거 한번 봤겠지. 그지? 어? 그 뒤로 뭐 본 거 있어? 봤어요. 이때 아 민영이랑 이제 같이 찍은 거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도 솔직히 딱 이런 게 있다. 진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민영이도 보고 너도 보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바로 앞에 어. 가까이에서도 보고 이제 정말 이제 좀 그렇잖아. 솔직히 좀 처음에는 첫 인상은 네. 딱 이제 민영이가 이제 좀 약간 확 이제 좀 끌리고 이제 좀 이런 스타일이더라고. 남자들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치. 어, 좀 처음에는. 근데 원래 첫 이미지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고 안,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너도 이제 아, 이 사람이 하면서 내가 또 다시 이제 좀 느끼게 된 게 우리가 막 한번 하면서 두 번째가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군이가 문제야. 최군이가 새끼가 그냥 자꾸 왜 마음에도 없는데 어 자꾸 민영이랑 나를 자꾸 이제 막 커플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붙이고 아, 약간 진짜? 그러더라고. 아 그때 좀 솔직히 상당히 좀 불쾌했어. 좋았던 거 아니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그래갖고 아니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사람이고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아니 뭐 좀 나도 어떻게 보면 봄이도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솔직히 뭐 선택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좀 방송 물타기로 식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너랑 이제 좀 초반에 거의 말이 없었어. 그치? 응? 그래서 좀 약간 어색했지. 근데 그러다 막 봄이가 막 먼저 막 네가 막 편하게 막 이제 좀 말을 먼저 시키고 근데 네가 막 뭐라고 말을 시켰더라? 뭐 어떻게 막 그렇게 막 다가와갖고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되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딱 이제 한마디 하고 하는데 어 갑자기 막 뭔가 심장이 찌릿하다 하더라고. 진짜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이게 딱 느낌이 있거든. 어 근데 뭔가 이제 그때 좀 새로운 이제 이런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쓱 그때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 마냥 비행기요? 어 뭔가 좀 뭔가 딱 느꼈을 때 좀 그런 게 있거든. 이제 그래서 아 제 봄이라는 애 어 좀 뭐 하면서 그런 뒤로 이제 좀 얘기도 이제 좀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좀 몇 번 이제 좀 더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솔직히 뭐 뭐나 된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여자 두 명을 막 이렇게 놓고 저울질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오해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형님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면 볼수록 네, 어제 좀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뭐 좀 지 얼굴 믿고 좀 약간 좀 싸가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렇게 봐요. 어 약간 어 진짜로 저 진짜 그렇게 어, 봐요.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치? 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처음엔 좀 거부감이 아, 좀 들더라고. 맞아요. 좀 가까이 다가가고 어 그래 어 봄이야 반갑다 막 하면서 어 야 우리 좀 뭐 자주 좀 연락 좀 하고 막 어 좀 그렇게 이게 좀 편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근데 보면 볼수록 또 쟤한테 저런 매력이 이걸 최범이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일할 때 이제 뭐 하는 거 할 때도 막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막 얘가 막 뭐 열심히 하려고 막 하고 막 하는 이제 막 그런 프로 정신도 보이고 막 그런 데서 막 원래 여자들이 막 남자 막 이제 일할 때나 막 뭐 할 때나 막 일에 막 몰두해서 아, 막 맞아. 이제 이런 모습 보면 막 되게 멋있다 그러잖아. 근데 그 모습을 나는 솔직히 딱 너를 보고 아 여자들이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그래서 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 볼수록 이렇게 좀 전에 좀 매력 있는 친구다.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사설이 길었네요. 첫인상은 다 안 좋게 봐요. 첫인상은? 응, 진짜 좀 약간 싸납다고 할 거는 약간 싸가지 없다 보이는. 여러분들 또 좀 이제 저급한 이제 그런 채팅은 여러분들 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와 이제 반대로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오빠 이제 나 처음 보고 이제 이랬을 때 좀 좀 첫인상이 어땠어? 첫인상이요? 저는 근데 방송하기 전에도 오빠 알고 있었어요. 아 나를? 응, 어떻게? 그 아프리카 방송 때문에. 왜냐면 제 동생이 오빠 팬이에요. 아 어떤 동생이? 저 여동생이요. 친동생? 네 친동생. 몇 살인데? 21살. 아 근데 뭐 그냥 팬이야 아니면 진짜 어떻게 남자로서 어떻게 좀 그건 제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아니 요즘 오빠 20살이네요? 아니 근데 21살이면은 아니 근데 뭐 요즘 뭐 나이 차이가 뭐 아니 제가 농담이야. 아니 난 또 아 진짜 웃겨. 친동생은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337 우리 또 충신의 길 또 337 아 337길 아 또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에이 뭐 이게 대박이야. 대박 아니야? 337? 에이 뭐 최근 방송에 비교하면은 뭐 내 방송은 진짜 좀 하구방 방송이지. 아 비교하면은. 진짜요? 그치 아니에요. 최근이랑 뭐 나랑 비교가 되나 솔직히. 에이 아니요 오빠는 팬이 많잖아요. 아무튼 또 그래 그렇고 또 아, 동생이 원래 팬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맨날 이어폰 끼고 맨날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에서 뭐봐 이러고 같이 보고 그리고 저는 좀 보는 사람들 것만 봐요. 그래? 그럼 주로 이제 좀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데? 아까 그 여자분. 여자 누구? 그 사슴 언니? 아. 이상하죠. 여자분 보고. 많이 원래 또 많이 보더라고 여자들이. 그리고 또. 그리고 오빠 최근 오빠는 약간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오빠 거는 동생이 보고 이제 먹방 하는 것도 이제. 주로 이제 나 먹방 이제 볼 때. 근데 제가 데이터가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봐요. 하루 종일 잡고 있지 못해요. 그 딱 잠깐씩 그냥 방송은 이제 그 세 가지만 이제 이렇게 봐? 아니요. 세 가지 그럼 또 이렇게 넘기다가 그냥 여자분들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자들 걸 그렇게 보는 그 심리는 뭔데? 이뻐서? 그 사슴 언니는 예뻐가지고 이게 막 뭔가 되게 막 괜찮더라고요. 막 아 그래? 맞아 많이 그러더라고. 막 너무 이뻐서 본다 뭐 한다. 그냥 자꾸 얘기가 딴 쪽으로 빠지네. 그럼 계속 좀 말 좀 해줘봐. 뭐에게 없을 쪽이? 아니 그러니까 내 첫인상이랑 그 뭐에게 없을 쪽이? 아 맞아 그래가지고 언니 아니 언니가 아니라 오빠 오빠가 방송에서 막 욕하고 막 이거 뿌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마블 할 때 좀 샜거든.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구나 하고 봤는데 은근히 자상하셨어. 첫인상이 부들부들 하셨어요. 부드럽다. 응. 그러니까 첫인상은 이제 좀 그렇고 이제 좀 몇 번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카톡도 뭐 매일 거의 뭐 매일 주고 받잖아 우리.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점 알아가면서는 어떤데? 근데 그 본 거랑 똑같은데 그 후로. 똑같아? 오빠 되게 자상하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보면 내 방송 이제 좀 여성 팬들도 많고 이제 좀 솔직히 그렇거든. 근데 요즘 좀 오빠가 이제 좀 진짜 이제 좀 솔로고 이제 그래서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 진짜? 근데 너무 이제 좀 이제 과격하고 좀 욕자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좀 너무 많아서 좀 애들이 좀 다가오기에 좀 약간 거부감을 이제 좀 느끼나 봐. 약간 그런 거 없잖아. 그런 이제 여성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좀 네가 이제 좀 한마디만 좀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줘. 원래 이런 사람이 알고 보면은 더 부들부들해요. 근데 지금 나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오빠 그렇게? 나도 지금 생기게? 아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알았어. 아니 그럼 너는 진짜 근데 근데 나도 솔직히 안 믿는 게 네네네. 민영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뭐 다 뭐 남자친구도 없고 이제 이렇다는데 아이 저 뭐 괜히 방송에서 괜히 뭐 나름 이제 팬 관리 하려고 해서 괜히 진짜 저러는 게 아닐까. 우리 시청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을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없어서 진짜 그러는 거야? 하늘 맹세하고 없어요 정말. 하늘 맹세하고 남자는 약간... 남자는 빨리 만나고 싶고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뭐 그러고 싶은데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안 생기면. 근데 워낙 바쁘잖아. 데이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카톡
것도 카톡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귀찮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한번 만나면 올인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아, 진짜로? 올인한 여자를 싫어한대요. 아유 그래도 뭐 최고입니다. 올인하면은 솔직히. 근데 남자들은 약간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다가 정말 너무 잘해줘. 한 10, 자기가 10분밖에 잘 쓰여졌으면 10분이라도 보고 보러 오고. 그런 진짜? 스타일을 남자들한테 저는 매력을 느끼는데 이제 사귀면은 그게 점점 변해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눈 보니까 갑자기 막 진짜 뭔가 40년 같고 아 진짜 막 되게 막 좀 오늘도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네. 아니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제 최근 이제 없는 기간은 한 얼마나 되는데? 작년 10월? 작년 10월? 작년 10월인데 그 후로는 근데 뭐 썸 같은 건 있었어요. 솔직히 문자 하고 뭐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 그럼 우리 아니 근데 너 설마 오빠도 막 썸이라 막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지? 어? 어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기겁을 했네. 안돼. 오빠한테 그럼 오빠 막 그렇게 썸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빠도 나는 이제 좀 팬들이 많고 이제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뭐가 쑥 지나간 것 같은데. 응? 손살. 근데 애들 오늘 좀 채팅창이 막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만 오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읽으면 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아 이렇게 나오는 아 여기 옆에 보면은 봄이 결혼하자. 봄이 결혼하자가 74개. 오늘 일단 이렇게 보면 별풍선 받은 게 개수가 이제 이런 거고. 아무튼 우리 또 쟤 누구야? 282? 아 문어. 우리 또 오늘따라 이제 이렇게 매니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아 우리 볼량 너무 이제 오래 이렇게 참 이제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인사를 한 번씩들 야무지게 해주시네요. 우리 매니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매니저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좀 약간 인사하는 사람만 하고 그러게 조금 이용하려면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제 좀 하면은 이제 좀 좋긴 좋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민보윤이 제 참 뭐야 이거 진짜 쳐야겠는데 오빠? 1253 1253 귀여워 1253이네. 어떻게 이런 게 날지 너 보고 이리 오래. 아 나보고? 좀 가까이 가봐. 응? 나보고 그래도. 이리라고? 나보고? 오빠 말고? 아무튼 우리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민영이 때보다도 훨씬 난데 이게? 아 진짜? 이 농담이고 그 때문에 민영이 그때 좀 많이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뭐 비교하고 그러면 되나? 아 그러면은 요즘 그렇게 SNS 활동하고 하는 거는 뭐 요즘 SNS 일단 뭐 우리 팬들이랑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거는 그 페북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쵸 페북. 하나밖에 없고 요즘 어떻게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 풋볼데이 그 이후에 요즘 어떻게 좀 뭐 하고 있는 근황은 어떻게 좀 어때? 근황이요? 어떻게 좀 요즘은 뭐 하고 있고? 게임 같은 거 그냥 촬영하고 있어요. 게임? 게임하고 요즘 뭐 좀 스쿠버 하고 최근에 좀 촬영한 게임은 뭔데? 최근에 했던 거는 데빌리언이랑 데빌리언은 무슨 게임이지? 그 네이버 거기 한 게임에서 그냥 웹 게임이야? 데빌리언이랑 그리고 또 뭐지? 대물이라고 있는데 대물? 한 번 그 촬영했어요. 대물 뭐 게임이야? 해외 게임이에요. 해외 게임? 네. 아 우리나라에는 오픈이 안 돼 있고? 네네 그건 해외 거고 그럼 약간 좀 중국 게임인가 보네? 약간 그런 좀 비슷한? 사진 보여드릴까요? 보여줘도 되나? 아 그래 보여주면 어때? 이렇게. 근데 옆에 내 엽서. 엽서? 막 이런 옷 입고 촬영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 별로 안 어울린다. 진짜 어떡해. 진짜. 좀 한복 별로 좀 잘 안 어울리는데? 동영상도 있어요. 이게 뭔데? 동영상 찍은. 이건 일본 옷 입은 거야? 아니요. 그냥 뭐. 그. 이거 다 한국 옷인데? 한국 옷이에요? 옷이야? 이거는 뭐 무슨 촬영인데? 이것도 아까 그거. 이것도 그거? 응. 봄이 결혼하자. 아 더워? 저? 살짝 더워? 그래? 그때 막 민영이는 뭐 춥다고 막 에어컨 끄라고 막 진짜? 막 그러던데. 난 약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 더위를 많이. 어? 여러분들 뭐 무슨 더우면 벗다니 막 뭘 벗어지만 지금 옷도 근데 되게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네, 시원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지. 그러게.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그 채범이 이렇게 오고 해서 참 많이 근데 애들이 오히려 막 그 막 내 방송만 매니저나 막 이제 회장이나 우리 아우 또 어찌 볼까 또 100개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매니저들이다 이렇게 또 했네. 와, 그만큼 다 아주 잘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니까 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거의 연예인급 막 그런 이상으로 막 그렇게 에이, 있던데. 그건 아니죠. 아니야, 막 너네 나이 또래 이제 이쪽 애들은 거의 다 알던데 솔직히. 그러니까. 저 그거 했을 때 그 로드걸 그것 때문에 갔다. 아 뭐 로드걸 그 로드 FC? 그건 큰 좀 약간 좀 UFC나 뭐나 그 우리나라 이제 그런 그거 그런 거잖아, 그렇지? 좀 규모가 좀 작잖아, 그렇지? 되게 커졌어요. 그것도? 아 그거 상당히 커졌어? 네. 아 거기서 이제